자, 여러분, 가끔씩 이제 낮에 반달이 뜬걸알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낮에 달이 떴지? 아니면, 이 반달이 언제 떠서 언제 지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지구의 공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태양, 가운데 태양이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하고 365일 돌고 있잖아요. 사실 지구와 태양의 공전, 그리고 지구와 달의 공전으로 인해서 지구와 태양, 달 사이의 위치 관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 그리고 달의 공전을 이해하는 게, 달의 모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구가 공전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23.5도 이렇게 자전 축에 의해서 기울어져 있으면서, 24시간에 한 번씩 스스로 돌고 있죠. 이걸 이제 자전이라고 하는데, 얘는 공전이고, 자전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건가요? 낮과 밤이 생긴다고 다들 이제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낮과 밤이 생기면서 해가 뜨기도 하고, 달이 뜨기도 하고, 달이 지기도 하고, 태양이 뜨기도 하고, 태양이 지기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야 낮에 나온 반달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좀더 알아볼게요. 이 그림은 이제 지구와 태양의 위치 관계를 이제 확인해 본 건데요. 지구가 이 오른편에 있는 파란색이 지구인데, 3차원인데, 제가 그림, 2차원 평면에 그리다 보니까, 이 점선으로 표시를 해서 이제 구 모양을 좀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사람은 지표면에 붙어서 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금 가정을 하고 여기가 적도 부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 지표면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위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회전하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지구가 돌면 같이 돌겠죠. 지표면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파란 점이, 네, 이런 식으로 같이 돌게 됩니다. 뒤에 있는 건 이제 점선으로 표시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구가 돌에 의해서 이제 같이 돌게 되는 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그림을 이제 약간 심플하게 이제 다시 그려보면 저희가 이제 이 지구 꼭대기에서 이 사람을 관찰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쳐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사람은 여기 이렇게 지표면에 붙어 있는데 지구가 도니까 같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이 그림을 계속 사용해서 그릴 텐데 이 사람을 그리게 되면 이 사람이, 이게 지구가 어떻게 세로로 돌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떤 적도에 있는 사람이 자전을 하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붙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낮과 밤이 결정이 되거든요. 자, 어디가 낮을까요? 자, 어디가 낮을까요?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가 아침일까요? 좀 헷갈리신다고요? 그러면, 어디가 밤일까요? 네, 이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디가 밤일까요?
어디로 가면 태양이 안 보이죠? 네. 바로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서는, 지구가 이제 지금 제가 사람을 너무 크게 그리긴 했는데, 기껏해야 한요 정도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 가면은, 네, 밤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이제 편의상, 제가 24시, 밤 12시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지구가 이제 회전하는 방향, 자전하는 방향에 의해서 아침은 어디일까요? 아침은,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게 될 거고, 지구가 이렇게 돌면 아침이 밝아오겠죠. 그러면 안 보이던 태양이 뜨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위치에서 바라보게 되면, 네, 안 보이던 태양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게 바로 아침 6시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6시.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전 방향으로 좀더 회전을 하면, 네, 한낮이 되겠죠. 그게 이제 12시. 낮 12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자전 방향으로 조금 더 회전을 하면,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얘가 이제 저녁 6시가 되겠죠. 해가 이제 질 시간이죠. 해가 질 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밤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적도에 붙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네.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위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네, 이제 달이랑 같이 비교해 볼게요. 네, 이 그림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그림입니다. 달은 대략 한 달에 한번 정도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되는데요. 뭐, 달이 지구를 이제 한 바퀴 돈다는 걸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지구도 태양을 돌고 있고 달도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공전이 만들어내면서 두 가지 형태의 공전이 바로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반달이 만들어지는 위치 관계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달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달과 지구와 태양이 수직으로, 네, 이렇게, 수직 관계를 이룰 때, 반달이 만들어지는데요. 왜 반달이 만들어지냐면, 달이나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죠. 지구는 행성이고 달은 지구의 위성인데요. 오로지 태양만이 빛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달이 보이고 우주에서 지구가 보이는 원리는 태양 빛이 반사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달이 이 관계에서 어떻게 보일 거냐면, 네, 태양 빛이 이렇게 오겠죠.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오겠죠. 그런데 이 그림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은 이 그림에 나온 것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직선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오는 게 아니라 달을 기준으로도 이렇게 평행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달이 태양빛을 받고 반사하는 면적은 바로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겠죠. 네.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달 표면의 절반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반달 모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겠죠.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반달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달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이 반사되는데 우리가 보는 건 반대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달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달이 너무 큰. 달이 여기 있으면 달이 여기가 반사가 되는데 우리가 보는 쪽은 이쪽만 보기 때문에 달은 이제 금음달 혹은 이제 거의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고요. 달이 이쪽에 있게 되면 네, 이쪽 표면이 반사가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네. 모든 표면이 다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보름달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달과 지구와 태양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네, 이게 금음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또 반달이 됐다가 이런 겁니다. 뭐 상현달, 하현달 이런 거다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죠. 예,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좀 전에 알아본 그림이 있잖아요. 네, 이 그림에서 태양과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그 낮과 밤이 생기면서 이제 예, 시간에 따라서 이 지구 표면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자전에 의해서 낮도 됐다가 밤 저녁도 됐다가 또 밤이었다가 해가 뜨기도 했다가 이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같이 한번 이 그림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두 그림을 합친 건데요. 합친 건데요. 자, 태양빛은 직진해서 저희가 바라볼 때는 얘는 이제 항상 달이 이제 여기 이렇게 수직 관계를 이루면 얘는 얘가 이제 태양이고 지구고 달이면 얘는 이제 항상 반달로 보일 건데요. 여기서 보는 사람이나 여기서 보는 사람이나 전부 다 반달이 보일 거고요. 근데 약간 질문하실 수가 있는 게, 여기 있는 애는 좀더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그림에 나온 것보다 달도 훨씬 멀리 있기 때문에, 예, 달은 반달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달이 안 보이는 위치는 어디일까요? 네. 달이 안 보이는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면, 지구에 의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사람이 볼수 있는 부분은 지구에서 가려지고 달은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가 낮 12시고요. 밤 12시고, 여기가 이제 태양이 뜨기 시작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아침 6시. 여기가 저녁 6시. 그래서, 자, 태양은 아침 6시에 떠서 저녁 6시에 지는데, 달은 어떻게 되나요? 밤 12시에 떠서 낮 12시에 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아침 때떠 있는 반달이 있고요. 만약에, 반달이, 네,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반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얘는 여기서 보이기 때문에, 한낮에 떠서, 밤 12시에 지겠죠. 예, 그래서 반달의 두 가지 종류에 따라서 이쪽 반달은 밤 12시에 떠서 낮 12시에 지고 이 아래쪽 반달은 낮 12시에 떠서 밤 12시에 지는 반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약간, 아점에 뜬 반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 뜬 반달, 그리고 밤까지 떠 있는 반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낮에 나온 반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